너네 시험 잘 봤냐? 시험 잘 봤냐? 응, 잘 본 거 같은데? 잘 본 거 같은데? 도대체 인강 어떤 쌩꼴 들어야 되냐? 인강 뭐 들어야 돼, 이거? 뭐 들었어? 남벽우는? 그렇게 다 들으면 비싸잖아. 그렇게 하면 인강은 비싸잖아. 돈이 어딨자. 이것은 흔한 인강에 대한 편견. 편견이 좀 있지? 뭐래, 나는 무제한으로 다 듣고 있는데? 정말? 정말? 그게 가능한 것이 있어? 그게 가능한 게 있어? 이것이 바로 민족의 영어를 듣는 이유겠지요? 너 취직도 했으니 다음 달에 방 빼라. 네, 방 빼라. 월세 내면 살아도 돼. 살아도 돼. 내리 사랑은 영원하다던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어쩜 나한테 이래? 영원히 영원한 건 민족의 영어야. 삼선진권이야. 영원히 영원한 건 민족의 영어. Forever young. 영원히 영원. Forever young, 영원히 영원. Forever young, 영원히 영원. Forever young. 수강료가 영원히 영원. 민족의 영원대도 영원히 영원. 특공탕. 민족에는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서 다르겠지. 민주입니다. 그렇죠? 자, 저는 이 I Can Grammar, 직접 집필한 저자고요. 저자 직관강의가 이루어지는 현장강의입니다. 다시 이것이 양평 캠퍼스에서, 용문 캠퍼스에서 인강을 찍다가 다시 양평 캠퍼스로 이동했습니다. 그렇죠? 용문 캠퍼스 학생들은 인강 잘 들으면서 자주노트랑 숙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당연히 이제 현장에서 만나지만 바로 현장에서 걔네들은 목요일날 만납니다. 이 수업을. 그렇지? 자, 갑니다. 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 자, 보사. 여기, 부정사 사찰이 있어. 그지? 마치 절 이름 같지. 부정사. 그러면, 그죠? 저 용문사 옆에 가면 부정사 절이 있어. 동사 친구들이 막 들어가, 일로. 막 들어가서. 그지? 열심히 돌을 닦아가지고, 그지? 저도 열심히 돌 닦으면 우리도 명사나 해운사가 될 수 있나? 이렇게. 갑니다. 단어부터 따라하세요. Interesting. 자, 재미있는, 흥미있는 이란 뜻이죠. 자, 갑니다. Hope. 자, 희망하다 이 뜻이죠. 희망한다, 희망하다. 갑니다. favorite. 그치, 가장 좋아하는, 좋아하는의 뜻입니다. favorite. 갑니다. movie star. 아는 단어 이거 패스? 영화 배우죠? 갑니다. plan. 당연히 저기에 n, noun 표시되어 있어. 명사로 쓰였다는 얘기야. 계획이란 단어지, 계획. 갑니다. together. 우리 together 아이스크림 함께 먹어야 돼, 혼자 먹어야 돼? 함께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함께란 뜻이야. 그치, 부사로. 자, 갑니다. travel. 여행하다 이 뜻입니다. 갑니다. hate. 싫어하다, 증오하다 이런 뜻입니다. 난 네가 싫어! 매거진, 아는 단어죠. 갑니다. check, 아는 단어죠. 뭘 확인하다 이 뜻입니다. 갑니다. in front of, 아는 단어죠. 전치사 저 덩어리죠. 어디 어디 앞에란 뜻. 갑니다. meet, 동사로 쓰였으니까 만나다 이 뜻입니다. 만나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영어 가면 소비자의 어떤 욕구를 서로 만나야 된다 해서 충족시키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지? 욕구를 충족시키다. 갑니다. take care of. 자, 요 누구랑 같은 표현? 아주 유명한 표현. 누구? look after. 어디 뒤에를, 어디 후에를, 뒤에를 자꾸 이렇게 봐주는 거야, 봐주는 거. 돌보다의 뜻이지? 뭐뭘 돌보다? 갑니다. these days. 요즘이란 뜻입니다. 여기다 요거 하나만 더 줘보세요. 나, 맘에 안 들어. nowadays 같은 표현, 요즘이란 단어입니다. 갑니다. job. 당연히 직업이란 뜻이 있고, 직업은 뭐 하는 거예요? 아빠들 출근해서 일하는 곳이지? 일이란 뜻도 있습니다. 갑니다. foreign. foreign. 그치. 외국의. 그래서 외국어를 뭐라고 얘기해요? foreign language라고 그럽니다. 외국어를. foreign language. 갑니다. lie. 자, 명사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명사로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갑니다. hobby. 취미란 단어지? 갑니다. break. 자, 당연히 동사자가면 뭐를 깨다, 부수다의 뜻인데 명사로 쓰였어. 어떤 걸 깨부시는 거, 그죠? 이러한 시간이 이제 중간에 팍 깨졌어. 뭐라고 그래? 얘들아, 이제 깨자, 수업을.
휴식을 좀 취하자. 또는 쉬는 시간. 이런 식으로 발전합니다. 갑니다. Protect. Protect. 보호하다의 뜻이죠. 갑니다. Medicine. 약입니다. 약. 그지? 갑니다. Own. 자신의 라는 표현을 쓰고요. 얘는 한쪽으로 이렇게 쓰이지 않고 이렇게 많이 쓰이죠. 소유격 쓰고 own 쓴 다음에 명사만 쓰입니다. 그지?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요. 거의. 그지? 그래서 소유격 자신의 명사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my own book 그러면 내 자신의 책, her own book 그러면 그녀 자신의 책, their own book 그러면 그들 자신의 책, 그들의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지? 갑니다. ride. 아는 단어죠? 뭘 타다. 그지? 뭐 롤러코스터를 타다, 뭐 자전거를 타다 할 때. 근데 자동차나 이런 거 탈 때는 저거 쓰지 않습니다. ride.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탈 때는 ride 쓰지 않아요. 갑니다. promise. 핑클이지? 약속해줘. 약속하다. 핑클 아니? 그룹? 그렇지. 갑니다. 원재민 고등학교 다닐 때 이효리가 우리 요 위에 있는 저 위에 있는 중학교에 다녔어서 이효리라는 친구가 이게 중학교 난 고등학생 거기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뭘로 유명해지는 얘기하지 않을게. 인강체니까 그지?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유명했어, 유명했어 아주. 그지? 뭘로 유명했을까? 그지? 뭐 뻔한 거 아니요? 그 애들 그지? 십진법 나누지. 무슨 법 있어? 일진법, 이진법, 십진법 이렇게 나누잖아. 맨 처음에 있는 거 일진법 할 때 그지? 일진 그지 이런 걸로 그지? 자 갑니다. habit. 습관이란 단어죠? wash 아닙니다. my mistake. wish. 명사로 당연히 동사는 뭘 희망하다 소원하다 되지만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야. 우리 통일하고 싶은 생각 절대 없습니다. 저는. 자, language. 당연히 아까 그지 언어란 단어에서 foreign language 외국어란 뜻이고요. language 언어란 단어지 언어. 갑니다. prepare. 좋아한다고 좀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심리학 박사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틀립니다. like하고 전혀 틀려요. 좋아한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이거는 좋아하는 거랑 선호하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더 선호한다의 뜻이야. 더 선호한다. 갑니다. horror. 그치? 공포. 공포영화 무슨 어떻게 표현하지? horror movie. 근데 scary movie를 더 많이 씁니다. scary movie. 또는 스릴러 이런 거 많이 쓰고. 갑니다. unlock. lock은 잠그는 거야. 그치? lock. 그래서 잠그는 거 이렇게 물건 넣어놓고 딱 잠그는 거. 뭐 무슨 룸? 락커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락이 이겁니다. 근데 언 그러면 뭐가 될까요? 반이어가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풀다, 열다 이런 뜻이 돼. 언락. 아 요거 저기 뭐야 어디 아빠도 차 열쇠나 아니면 어디 도어락 같은 데 보면 이게 써있는데 영어로 락, 언락 이거 써있는데 영어로 열 때 삐리링 파란불 들어오면서 언락 써있어. 잠글 때 삐비빙 뭐 잠그면서 락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유심히 본 적이 없지. 그치? 제품 보면 이런 거 써 있어, 그지? 락이랑 언락. 갑니다. environment. 환경이라는 유명한 표현이죠? 갑니다. 아, 와라스키. 특히 수상 스키 얘기합니다. 그지? 물 위에서 타는 스키. 됐어요. 자, 요게 이제 우리 나오는 핵심 어휘이고. 자, 오늘 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부정사가 뭐예요? 마치 사찰 이름 같아, 그지? 그지? 절 이름 같고, 그지? 항상 그래서 맨날 교회 옆에 절. 드디어 이 절이 나와서 절. 부정사. 용사 옆에 가면 여보세요? 그게 아니라 아 원장님 이거 우리 다 배웠거든요. 투부정사 용법 다 배웠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서 명사전법, 형용사법, 부사전법, 명사법은 문제의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역할하고 형용사법은 명사 수식하고 부사전법은 뭐 원인 결과 판단의 근거, 형용사 수식 그리고 뭐 목적 결과 말이면 이런 거 다 있다고 배웠거든요. 1년 동안이야? 그래. 이거 그러면 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영어로 잘 읽어봐. 그럼 못 읽어 또. 희한한 애들이야, 그지? 그래서 이 부정사는 정말 많이 쓰이죠, 영어에서. 우리의 영어 실력을 가로막는, 발목을 잡는 1등 공신입니다, 또. 그지? 우리나라 사람들 이것 때문에 영어를 못합니다. 왜 그렇지? 맨날 그 일본 문법이나 찍찍 배우니까 그래. 그지? 일본 문법 저 진짜 극혐입니다. 절대로 제자들 그걸 가르치지 않아.
그지? 무슨 용법, 명사용법이 있고 형용사용법이 있고 부사지용법이 있대. 그래서 부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들이 to 부정사 이렇게 적고 선생님들이 이게 한문이야. 안이불자의 정할정자. 저 사자는 말씀 사자인가 그래, 한문이. 안이불자 정할정자. 어떤 말을 정할 수 없다 해서 일본인들이 만든 말입니다. 부정사. 마치 그지 무슨 사찰이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은 한문이야, 한문. 일본인들이 만든 거. 근데 실제 사실은 부정사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해줘. 첫 번째, 무슨 정용법이 있냐면 명사정용법이 있죠, 얘들아. 그래서 명사용법 막 설명해. 주어가 될 수 있고 목적어가 될 수 있고 보어가 될 수 있고 그지? 막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 얘들아, 얘네는 동사는 아니고 동사에 준하는 거야. 준하는 거. 어, 그렇지. 동사에 준한단 말이 참 어려워. 뭐 준동사라고 설명해, 준동사. 얘들 동사는 아니고 동사에 준한다 해서 준동사라고 그래, 얘들아.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용법이 있냐면 효용사지용법이 있어, 얘들아. 그리고 정리합니다. 그지? 효용사지용법은 또 이렇게 정리합니다. 용법이 있고 서술적용법이 있어, 얘들아. 아, 이쯤 되면 이제 머리가 이제 아파집니다. 그지? 그리고 얘들아, 부사지용법이 있는데, 야, 부사지용법은 엄청 많아, 쓰임이.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돼. 자, 그래서 목적 원인 하면서 뭐 예문 들어가면서 막 설명합니다, 막. 우린 이렇게 배웠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도 이렇게 배웠어. 문제 뭔지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더 문제는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치? 중요한 거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 자, 어떤 역할을 정할 수가 없다. 뭘 정할 수 없어. 지뢰가 정해놓고. 정했잖아, 이렇게. 그치? 뭐, 한자지법, 서술법, 부사지법, 명사지법 정했잖아. 정해놓고 이렇게 설명한다. 야, 어떤 걸로, 어떤 쓰임으로 정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아, 정할 수 없다란 말이야. 정할 수 없다. 그게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이렇게 쓰죠. 어떻게? 투 인피니트로 표현합니다. 너희들 수학에서 이거 기호 아니? 무슨 기호니 이거? 무한대랑 기호 알아? 그치? 그래서 infinitive가 무한해란 뜻이야. 무한해, 무한, 무한대로 넘어간다. 그 무슨 말이냐면 명사법 회사가 이렇게 많은 역할이 있다는 게 아니고, 자, 예전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카톡하다란 말이 있니? 그런 말 없었지. 근데 지금은 카톡한다, 그지? 친구들하고 카톡하는 것이 재밌다 이렇게 하지, 그지? 어,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은 살면서 투 뒤에다가 어떤 내용을 동사 같은 표현을 넣어가지고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뭐를? 동작의 내용을. 그지? 그래서 자, 빨간 펜이지? 투 부정사는 자, 어디에서 처음에 빌려온 무슨 빌려온 말? 전치사에서 빌려왔어. 전치사는 항상 뭘 나타내지? 방향을 나타내. 그지? 학교로 간다. 저 산에 간다. 양평역에 간다. 어, 무슨 무슨 서울역에 간다 할 때, 그지? 어, 그래서 18세기 전후에 사실은 투정사 말이 없었었어. 그래서 저 산에 가야 된다. 어떤 약간 음식을 위해서 I have to go to the mountain for some food 이런 식으로 썼었어. 그러다가 얘네들이 사냥하기 위하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영어의 첫 번째 만드는 말이 뭐냐면 채집 활동을 했었어, 옛날에. 그지? 사냥. 그지? 농경 문화가 발달하면서 뭐지 뭐 또 곡물을 기르고 뭐 쌀을 경작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사냥감을 잡아서 배를 그지 채웠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위하여 뜻부터 만들어 내기 시작했어. 그래서 얘들이 고민한 거죠. 어, 저 산에 가야 돼. 그지? 저 산에 쭉 가야 돼. 저기에 대한 목적지가 있어. 그지? 그걸 나타내는 게 딱 전치사 2였었어. 그래서 전치사 2를 빌려와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든 거죠. 2 쓰고 여기에다가 동사 표현을 이렇게 자리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지? 이 그림은 잘 기억하셔야 돼. 자, 이건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어. 어떤 책에도 어떤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목적지가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투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목적지가 있고 출발선이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저 산에 사냥을 하기 위해서 저 산에 가야 된대.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가잖아요. 일로 시간의 흐름이 생기잖아.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 이 동사원형 붙인 원장님 뭐라고 했죠? 머릿속에 무슨 개념? 생각의 개념이고 관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아. 그지? 생각 속에만 있어.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은 미래적인 성향을 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명적으로. 당연히 그러려고 만들어낸 거고. 그지? 괜찮아? 그러면 일로 올까요? 영어의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지. 이거랑 얘. 요거였었어.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또 동작표 늘렸어. 얘만 쓰다가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첫 번째, 이건 진짜 이론이 있어요. 침 튀기는 사건이 생겨. 침 튀기는 사건. 그지? 왜냐면 to 발음해봐봐. to 해봐봐. 상대방한테 침 튀기는 생겼어 안 생겼어? 생긴단 말이야. 그지? 그 원인도 있고요. 침 튀기는 원인이 있어. 이론이.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전인사 2랑 충돌되는 경우가 생겨. 이런 경우 있잖아. 우리 뭐뭐를 굉장히 기대한다. Look forward. 쭉 머리를 빼는 거야. 앞쪽으로. 근데 얘 전인사 2잖아. 그지? 전인사 2지. 근데 여기다 동작을 써서 이렇게 2 쓰면, 그지? 침 튀어. 심하게 튀어. 그리고 충돌돼. 이런 문제점이 생겼어. 두 번째가. 세 번째.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얘는 항상 뭐라고 그랬죠? 저 산에 사냥하러 가야 되니까 눈에 안 보이죠. 생각 속에 있고 관념 속에 있죠. 미래를 항상 나타내지. 그지?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동작, 경험이나 기억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얘기야. 그러다 탄생한 게 ING야. 두 번째 탄생한 게. 그래서 ING는 뭘 생각하면 돼? 출발선이 있어. 얘는 뭐죠? 이렇게 와서 현재 과거부터 이렇게 쭉 온 개념이야. 이걸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끝. 그리고 나서 일로 갑니다. 자, 보세요. 한국어, 영어. 항상 말씀드렸어. 자, 한국어는 무슨 언어? 그렇지. 말의 어미를 바꾸는 언어. 그리고 영어는 무슨 언어? 자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 언어. 맞아요? 자, 우리 공부하다 있어. 우리 실생활에서 공부하다는 말을 그대로 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지? 자, 어제 영어 공부하다? 야, 내일은 수학 공부하다. 야, 우리 열심히 공부하다. 그지? 공부하다, 도서관 가다. 이런 말 잘 안 써, 그지? 그러니까 거의 변형했어. 딱 하나 쓸 수 있는 건 영어랑 한국어 다 똑같아. 전 세계 공용어야. 모든 언어 공용어. 현재 시제일 때만 쓸 수 있어. 공부한다. 그지? 저는 매일 공부합니다. 이런 경우 딱 한 가지 빼고는 공부하다를 그대로 쓰는 경우는 한국어도 영어도 없어. 영어도 그래서 딱 하나 쓸 수 있는 건 뭐죠? 현재 시제일 때 쓸 수 있어. 그지? 그녀는 매일매일 공부한다. 그지? 그런 경우는 study 이걸 그대로 씁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영어도 쓰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죠? 공부하는가, 공부하기, 공부하려고, 공부하기에, 공부하려면, 공부할 순 있지만, 공부하기 위하여,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우리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지? 우리는 이처럼 이렇게 토시로서 모든 걸 표현합니다. 영어로 갈까요? 영어는? 이거밖에 없죠. 앞에다 뭘 붙여? 2. 끝. 얼마나 간단한 언어니? 얼마나 심플한 언어니? 그러니까 전세계 공유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이 모든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 또다시 이걸 명사해법, 현인사해법, 부사해법 이런 식으로 나누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얘네가 공부하는 것, 공부하려고, 공부하기 위하여, 공부하기 위해 공부한다면 다 뭐가 정해져 있지 얘네들? 각각 그 뜻을 나타내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뜻을? 자리가 결정한다고 그랬어. 끝이었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동자 변을 늘리려고 탄생한 거야.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여기 지워야지. 좀 떨리는데. 자, 두 번째. 그래서 자리가 요렇게죠.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뒤에 뿅 요렇게 동사를 기준으로 뒤에 뿅 이 자리에 온 걸 우리말에 일단 뭐 이미 알고 있는 거다. 배운 겁니다. 새로운 건 없어 이거는. 우리말에 거시나 요 자리가 거시나 뭐마 기 바로 이 자리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얘들은. 자, 비동산 당연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크게 큰 카테고리를 두 개 나누면 비동사 아니면 일반 동사. 비동사를 제외한 건 이제 거의 99% 일반 동사예요.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이 형식은 일반 동사처럼 생기지만 그지? 일반 동사가 아닙니다. 비동사에서 저기 후손이지 후손. 비동사에서 저기 파생된. 자, 그렇죠. 이게 끝이야. 자,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걸 우리말에 거시나 기 사운드 붙이고 이거 말로 용법이라고 설명하는 거야. 저는 근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지? 그러면 여기 자리 볼래요? 첫 번째 여기 누구 자리야? 맨 앞에 왔으니까 주어 자리죠? 그리고 비동사 뒤면 무슨 자리야? 어디 자리야? 보호 자리지? 요 자리에서 누구의 동작을 설명해? 동사 앞에 있는 거지? 명사의 동작을 설명하지. 그리고 일반 동사 뒤에 오면 이걸 무슨 자리라고 그래요? 보어 패밀리랑 목적어 이형식과 삼형식에 대해서 그 동사를 꽉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형 동사 그래서 설명했어. 물론 계속 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너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명사요법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하는 게 명사요법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괜찮아? 그지? 자 보시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볼게요. 자, 동사 뒷자리에 대상이죠. 자, 여기는 대상이니까 요거는 요 대상은 그냥 이거를 원한다는 대상이지. 여기 동작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지? 이 자리 동작의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언제든지 나는 원해. 뭐 하기를 원하냐면 먹기를 원해. 먹는 것을 원해. 햄버거를. 자, 그러면 이 뒤에 요 자리죠, 요 자리. 당연히 우리는 동사 뒷자리니까 우리말 뭐 붙여요? 거시나 기 붙여. 끝이야, 그지? 자, 이 뒤에 대상 자리에 뭐가 필요해? 저, 뭘 표현한 거야? 당연히 동작의 내용을 표현한 거지. 우리는 그냥 토시, 먹다를 먹기 원한다, 먹는 것을 원한다. 영어는 to를 붙여서 정해진 자리로 들어간다고. 그 자리가 몇 개 없어. 그지? 이게 끝이야. 괜찮니? 자, 그러면 두 번째. 효용사 용법이 있어. 자, 우리 잠깐만 효용사 볼게. 우리 효용사 보시면 우리 이거 알고 있어. 효용사. 당연히 얘는 첫 번째 어떤 역할이 있었냐면 바로 명사 앞에서 명사 설명하는 역할이 있죠. 얘도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알겠지만 효용사가 뒤에서도 설명하는 것도 있다. 명사 뒤에서 이렇게. 무조건 어쨌든 명사를 설명해. 명사를 설명해. 당연히 효용사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상태. 명사가 어떠한 상태이다 설명하는 거지 동작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주로 이 자리에 갔을 때 비동사 뒷자리에 왔을 때 여기에 왔을 때 당연히 이 자리에서 누구의 상태를 설명해요?
주어가 어떻던 상태이다 설명하는 거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컴플먼트, 보호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지? 예, 예. 당연하지. 그러면 투부정사가 요 자리에 오면 그걸 무슨 요법을 할 것 같아? 명사를 설명해 준다. 그러면 무슨 요법일 것 같아? 효용성법을 하겠지. 그지? 그래서 효용성법을 하는 거야. 자, 끝. 자, 그래서 세 번째. 명사 뒷자리에 온다. 응. 우리말 무엇 것 같다? 예, 꾸며주면서 우리말에 공부할, 그지? 먹을, 잠을 잘, 할, 리을, 또는 니은과 같은 경우도 참고로 꼭 아셔야 됩니다. 할 일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나올 때 니은을 붙일 때도 있어. 당연히 명사의 동작을 설명해. 그러니까 이걸 무슨 용법이라고 저기 배운다고요? 시작? 학교 선생님한테? 그 원장님, 지금 그럼 요거는 요거에 해당되네요. 요거. 그지? 요거에 해당되지. 그지? 그 원장님, 요렇게 보호가 되는 비동사 뒷자리 오는 것도 있죠? 있어. 근데 그건 나중에 뺄게. 나중에. 일본 문법에 아주 최고봉에 달하는 아주 진짜 이상하게 가르친 거 있어, 너희들. BT용법이라는 거 있는데, BT용법. 나중에, 일단. 일단 요것만. 그니까 지금 요 자리에 온 건데, 이 자리에 오는 거 있어. 보어 패밀리로. 요거 나중에 설명할게, 나중에. 하나 살짝 빼고.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명사 뒷자리에 오는 거, 요게 바로 이제 효용성법이야. 자, 그러면 원장님, 부사지원법이라고 설명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되게 쉬운 거죠. 이 자리를 뺀, 명사전법이다, 효용사전법이다, 이 자리를 뺀 나머지가 전부 다 부사전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지? 나머지가 전부 다 부사전법이야. 어떻게 오든 간에. 얘네 둘을 제외한. 괜찮아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기 보시면, 어딨어? 여기일까? 그의 꿈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이거 틀렸어. 왜 틀린지 알아? 원장님, 동사 뒷자리니까. 잠깐. 요거는 나중에 한다고 했어. 그지? 얘 말고. 이 비동사 뒷자리는. 그러니까 얘가 골 때리기 어려운데, 요거 나중에 내가 깔끔하게 설명할 거야, 이거. 얜 지금 얘입니다, 얘. 비동사, 그냥 동사 뒷자리. 비동사는 일반 동사 관심 없어. 동사 뒷자리 온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말 것이나 기부치지. 왜 틀렸지? 당연하지. ING 뭐라고 그랬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왔던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을 갖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의 꿈이 많은 돈을 만드는 것이다, 버는 것이다. 이런 말과 어울릴 수 없죠. 당연히 뭐 써야 돼? 이거 써야 되는 거 이유를 이해하셨으면 이제 투부정사, 동명사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지? 하나 예를 들어볼까? 너희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 가서까지 시험 나오는데, 정말 쓸데없는 시험인데, 이거 나온다. 잘 봐. 너희도 선생님 이거 외우게 시킨다. 잘 봐. 두 개만 적어볼게. 얘들아, 동사가 원투 나오면, 그리고 뭐, expect, 기대한다 그러면, 이거 막 적습니다. 여기다 막 뜻 적습니다. 외우래. 뒤에 목적으로 투부정사 받는 경우다. 외워야 돼. 시험 잘 나온다. 실제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 나옵니다. 내신은 시험에. 막 적어줘. 그렇죠. 반면에 잘 봐. 이 동사들 싸그리 외워야 돼. 이 동사. 그지? 그리고 뭐, finish. 두 개만 적는다고 그랬어. 일단. 설명이니까. 막 적어. 이거 외우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면 안 돼. 얘네들은 무조건 동명사가 목적으로 와야 돼. 그래서 애들은 뭘 외워? 여기는 동사 싸그리 외웁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외우고 왜 외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볼래요?
이 동사를 외우는 게 아니죠. 잘 봐. 나는 원한데. 가기를 원한데. 미국에. 언젠가는. Someday. 왜 틀린지 알겠어?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죠. 얘는 뭐라고 그랬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와서 경험이나 기억을 갖고 있어. 갔냐 안 갔냐 하지? 안 갔지. 생각 속에 있죠. 관념 속에 있죠. 저쪽으로 목적지로 쏘고 있죠. 그지? 그러니까 전사 2를 빌려온? 당연히 2 명사를 써야 되는 거죠. 당연히 2 명사를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지. 당연히. 이거 보세요. 우리는 즐겨 스키 타는 거 즐겨. 매년 겨울에. 자, 동사 뒤에 왔으니까 우리말 뜻은 똑같죠. 뜻은 똑같단 말이야. 해석은 문제가 안 돼. 우린 즐긴다. 스키 타는 것을. 근데 틀려. 왜 틀리지? 얘는 뭐라고 그랬죠? 생각 속에 있고 관념 속에 있죠. 출발선상에서 저 목적지로 쭉 가고 있는 건데 스키를 안 타봤는데 어떻게 스키 타는 걸 즐기지? 그러니까 뭐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당연히 동명사하고 어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보통 선생님들은 이걸 외우게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요거야. 얘와 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하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긴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 명사의 동작을 설명할 때 있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 주어 쓰고 비동사 쓴 다음에 ed에 뭐 쓰지? ing. 요게 이제 대표적이죠. 요 자리에 온 거. 그치? 그 원장님, 얘하고 얘는 어떻게 구별해요? ing에 우리 배운 거? ing 이쪽에 적었지만 명사의 동작 설명한 게 영어의 90%라고 그랬어. 동명사는 10%야. 그치? 동명사 뒤에 파트 다시 얘기하겠지만 요것만 하나 더. 얘는 당연히, 자 보세요. 주어 자리 반드시 누가 나오냐면 사람이나 생물체가 나오게 돼 있어. 무조건입니다. 왜? 정의 얘가 동작을 하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체가 동작을 하는 거지 죽어있는 저기 돌이나 그지 땅이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아. 그지? 이 자리에 온 걸 당연히 그러니까 언제든 답을 얘기한 거야. 얘가 핵심 키워드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확인하면 얘는 동명사가 아닙니다. 그지? 그 반대로 얘기하면 동명사는 완전히 비동사 뒷자리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앞에 동사 뒤에 얘도 오지만 동사 뒤에 ing 있잖아. 비동사 뒤에 ing도 있잖아. 그지? 그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당연히 동명사는 여기에 뭐가 안 나올까? 생물체가 안 나오겠지. 그냥 뒤에 비동사 뒷자리에서 그냥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만 쓰죠. 그 예를 들면 이런 경우지. 볼래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일단 to make가 쓰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적는 겁니다. 일단 much로 쓸게요. 그냥 이거하고 son 아들이야. 이거 하나만 조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조심한다기보다는 이해하는 거죠. 시작. 그의 유일한 꿈은 뭐 하는 것이야? 많은 돈을 버는 것이야. 동명사로 쓰였지. 얘가 동작을 하는 게 아니지. 그냥 꿈이 이렇게 이런 동작을 하는 것이다. 근데 시작. 그의 only son이니까 외아들이네. 외아들. 유일한 아들이니까. 아들이 하나 있어. 그지? 아들이 뭐 하고 있다고 지금?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시작. 이게 뭐 나왔어? 사람. 생물체. 그지?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뭐하고 연결되지? 이제? 명사 앞에, 명사 뒤에 붙는 애와. 그지? 문장 맨 앞에 와서 우리 분사구문이라는 거 한번 들어봐.
풀어봤어. 맨 앞에 ing ed 와서 우리말 하느님 명사 뭐뭐 된진 명사 기억나지 그지? 그러니까 명사의 동작을 설명하는 게 ing가 제일 많아 90%. 그걸 아주아주 어려운 말로 분사라고 그래. 일본 문법으로 용어로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당연히 명사하고 아주 밀접, 얘도 지금 명사하고 밀접한 자리에 있는 거야. 이 바로 뒷자리에서 얘의 동작을 설명한 거야. 근데 얘는 바로 뒷자리에서 얘의 동작을 설명한 게 아니지.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걔 꿈이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또 이것도 설명할 수 있어. 보세요. 아니다, 아니다. 더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만. 그지? 요 두 가지 요것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죠? 하나는 얘는 동명사가 되고 얘는 동명사가 아닙니다. 그지? 명사의 동작을 설명하는 분사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통으로 요렇게 묶어서 이걸 또 뭐라고 배우지? 선생님한테? 현재 진행형! 이렇게 배운다고. 그지? 진행형 시제라고. 아무짝에 쓸모없어. 자, 갑니다. 됐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다 설명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예문만 잠깐 볼까요? 자, 보세요. She likes new people. 그녀는 새로운 사람들을 좋아해. 그냥 대상이야. 이 대상을 좋아해. 근데 그녀는 좋아해. 뭐 하는 것을 좋아해?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해. 그지? 동사 뒷자리에 동작별 늘린 말을 썼어. 자리밖에 없어. 그냥 자리니까 우리말 것이나 기붙인다는 얘기야. 끝. 우리 한국말에 그냥 동사를 밥 먹는 것, 공부하는 것은, 그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하듯이 얘네 이 자리에 쓴다는 얘기야. 동사 뒷자리에. 아무 의미 없어. 이런 걸 근데 선생님들이 뭐라 설명한다고 해? 무슨 용법? 명사용법. 다시. 동사교 앞에 뒤에는 다 명사용법이야. 그지? 그리고 뒤에 지웠지만 명사 뒷자리에 바로 떡하니 있는 두 명사는 그걸 효용사용법이라고 해. 그걸 제외한 이제 나머지 모든 것은 부사적용법이야. 그것도 다 자리에 따라서 우리말 무엇 같은지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의 계획은 훌륭하다. 좋다. 자, 그의 계획은 is to go. 뭐 하는 것이다? 가는 것이다. to Singapore. 싱가포르에. 괜찮죠? 무슨 용법? 다 명사용법. 됐어요. 자, 이거는 지금 아까 원진이 설명한 겁니다. 보세요. 수자는 has a lot of homework. 많은 숙제 가지고 있어. 뭐 할? 해야 할. 그지? 마찬가지야. I want something to drink. 나는 어떤 것을 갖고 있어야 뭐 할? 마실 어떤 것을 원합니다. 갖고 있다 해도 원한다. 괜찮죠? 이걸 효용사용법이라고 그래. 당연히 자리 보고 모든 용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학년 때부터 어떤 시험이 나오냐면 아까 같은 요런 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요런 거 있죠. 여기에다 이제 밑줄 그었어. to drink 해놓고 이 밑줄 친 용법과 같은 용법을 1, 2, 3, 4, 5번에서 고르시오. 그럼 뭐만 찾으면 돼? 명사 뒷자리 있는 게 답이야. 또 마찬가지야. 얘도 얘 같은 경우도 시작 같은 이 용법과 같은 쓰임이나 같은 용법으로 쓰인 걸 고르시오. 또는 다른 용법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본다고 내신에서. 자리만 보면 돼. 그냥 같은 걸 찾으면 뭐 찾으면 되죠? 동사 기준으로 앞에 뒤에 있는 애가 같은 애야. 우리말 것이나 기로 해석되는 애. 그게 시험에 나와. 자, 갑니다. 엑서사이즈 1. 자, 가로 안에 알맹이를 고르세요. 자, 문제는 되게 쉬워요. She loves. 그녀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뭐 하는 것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당연히 슉 얘기했죠? 한 문장에 동사 두 개 쓸 수 있죠? 없죠? 없죠? 두 개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접착제가 있어야 돼. 그지? 자, 2번. 은서부터 물어볼까? 유니드. 너는 필요하다. 뭐 하는 것이 필요해? 먹는 것이 필요해. 왼쪽 오른쪽 가. 당연히 오른쪽 거지. to eat. 쉬워. 그지? 3번. 지호야 갑니다. She promised. 그녀는 약속했어. 그녀의 집을 again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했어. 당연히 왼쪽 꼬지고 오른쪽 꼬지 당연히. 그지? 자, 서희야. My dream is. 내 꿈은 이다. 뭐 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오른쪽 꼬지.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좀 적어주셔야 돼. 원래 비동사 is나 are은 되다의 뜻이 없습니다. 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애가 우리말에 되다. 이형식 동사 요게 있어요. become이라는 게 있어. 그치? 얘가 무조건 되다의 뜻이야.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되는 것 그러면 요 앞에다 뭘 붙이면 돼요?
to 붙여서 되는 것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치? 근데 얘가 to는 동사 원형 쓰는 거니까 요렇게 왔을 때 얘가 얘랑 똑같은 애야. 이때 이 비동사가 되다의 뜻이 있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시작. Is to be. 되다. 당연히 비동사 동사 뒷자리에 to 씌웠으니까 되는 것, 되기 이렇게 붙인다는 거지. 괜찮아? 자, 5번 시작. 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자동으로 가. 이제 뭐 이름 부르기 힘들어. 당연히 to 쓰이죠. 보는 것이 얘도 또 동사 뒷자리에 두명사야. 그지?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뭐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 속담 같은 영어식 표현입니다. 시작. 6번. 기차로 유행하는 것은 is my favorite thing.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기차로 유행하는 것은 당연히 시작. 오른쪽 거지 당연히. 그지? 왼쪽 거가 왜 나와? 동사가 왜 나와 갑자기? 여기 동사가 있잖아. 여기 동사가 있으면 여기 앞자리 누구 자리야? 주어 자리잖아. 주어 자리에 그지? 트래블 쓰면 쓸 수 있어. 명령문이 되죠. 여행해라. 그럼 여기 이런 동사 또 나오면 안 돼. 그렇지 않으니까 저기 to travel 써야지. 주어 자리에서 동사의 표현을 늘린 말이죠, 이 자리에. 그러니까 동사 앞에 동사 뒷자리에 온다. 이걸 아주아주 어린 말로 명사전법이라 한다. 7번 서의학 한다. 시작.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is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하다. These days, 요즘. 당연히 치스다리. 너무 심플하니까 아이고 숙제 좀 내줘야겠다. 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배열하래야. 자, 영어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to 쓰고 뒤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원래 형태 그대로. 그럼 시작. 은서야. 그렇지. to 나머지는 써보세요.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to learn.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뾰라랑. 언제 코리아는 왜 쫓아왔어요? 시작. 야, 우리 그냥 원래 그냥 쓰면 나는 배운다. 대상을 한국어를 배운다. 이렇게 써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뭘 배우는지 이거 뱉지, 그지? 이렇게 그냥 쓰면. 그럼 시작합니다. 얘를 이렇게 붙여서 동자 표현 늘렸어. 내 꿈이야. 그대로 있죠, 그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지? 따라와서 이렇게. 예. 자, 일찍 일어난 것은 좋은 습관이다. 시작! 그렇지. To get up. To get up early. 여기까지 주어자리에 온 거죠. 동사 앞에. 자, 3번 시작. 내 취미는 오래된 동전을 모으는 것이다. My hobby is to collect. 그렇지. 동사 뒷자리에 collect. 쓰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왜 쫓아왔는지 아시지? 아까 여기론하고 똑같은 거야. 그지? 왜 쫓아왔는지 아시지? 당연히 얘도 모은다 그러면 뭘 모으는지 수집하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얘가 한 덩어리로 쓰인 거죠. 자, 그의 소원은 영화 배우가 되는 것이다. His wish is. 그렇지. 그대로 그냥 to become이야. 근데 이걸 써볼게. 이것도 괜찮다 그랬지? 되다에 뜻이 된다 그랬죠. 유일하게 to 이렇게 뒤에 올 때 become 형이 됩니다. To be a movie star. 물론 이제 to become인데 to be로 쓴 거야 일부러. 자, 지호의 시작. 요즘 좋은 일 직업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치. To get. To get a good job. 여기까지 이제 주어 자리, 동사 앞자리 온 거죠. 벌써 수업이 끝났다는 시. 알람이 울려? 맞네? 50분이 됐네? 자, 밀주신 부분의 역할. 주어, 보어, 목적어. 아, 요거 그냥 연습만 해봅시다. 이거 되게 저는 싫어합니다. 내가 쓴 책이긴 하지만, 알지? 이건 우리만 쓰는 책이 아니야. 전국에 다 나가서. 이런 것들 위주로. 그래서 알죠? 내가 그 얘기 드렸나? 처음에 내가 책 쓸 때, 야, 나 이거 책 써서 1년에 막 억대를 내가 저작권료로 벌어들이겠구나 해서 야심차게 썼는데 편집자들이, 우리 여자분들이 있거든? 다 말리라. 책 다 갈아엎고 다시 쓴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 책 아무도 사보지 않는다. 아, 이렇게 설명, 주로 내 설명이지. 내 설명으로 책을 썼어. 이건 획기적이야. 이 전국에 아무도 이런 책이 없을 거야. 정말 잘 팔릴 거야. 그랬는데 편집자 여성분들이 아, 저 설명 알겠는데요. 독보적인 설명 알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나 모든 선생님은
명사현법, 회원사현법, 부사현법 그렇게 표기를 해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책을 사본다는 거야. 저렇게 설명하면 설명은 너무 좋지만 저걸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아무도 안 사본다, 저 책. 그래서 원고 다 갈아엎고 책을 새로 썼어. 그래서 거의 거기에 맞춰주되 약간의 원장님만의 어떤 설명이 조금씩 좀 가미가 된, 보시면 알 거야. 이런 문제도 거기에 일환이야. 절대로 난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구별하는 거. 근데 어쨌든요, 갑니다. 시작, 은서야. 당연히 목적어자, 동사 뒷자리니까. 시작, 2번. 비동사 뒷자리가 보호라고 얘기하면 돼, 그지? 그래서 그의 소원은 공부하는 것이다 하면 돼. 3번이요? 시작. 보호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지? 비동사 뒷자리니까. 내 계획은 이다. 뭐 하는 것이다? 그지?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 빼는 것이다. 로 가는 겁니다. 뒤에 이제 3kg. 아, week 일주일에. 일주일에 3kg? 뭐 어떻게 빼냐? 자, 4번. 문장 맨 앞에서 시작. 주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동사를 기준으로 맨 앞에 썼어. 다시 5번도 시작. 주어라고 얘기하면 돼.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왔어. 당연히 영어는 자리. 동사 앞자리는 주어 자리입니다. 6번 서희야. We decided to go together. 목적어라고 얘기하면 돼. 일반 동사니까, 그지? 동사를 기준으로 뒷자리에 왔어. 우리말 컷, 뭐마, 지 붙입니다. 자, 엑서사이즈 2. 패스, 숙제. 쉬워요. 아니다. 여기 명사가 여기 명사가 섞여있으니까 한두 개만 해봅시다. 1, 2번만 하고 숙제로 가보세요. 자, 1번 같이 갈게. I have some picture. 나는 가지고 있어. 몇몇의 사진을. 명사 뒷자리죠. show 하면 안 돼. 그럼 동사 두 개 써서 나는 사진을 갖고 있다, 보여준다. 이런 이상한 말이 돼, 그지? 그러니까 뭐 할? 너에게 보여줄 사진을 갖고 있다. 명사 뒷자리 두 명사. 2번도 he's not a man. 그는 사람이 아니야. 뭐 할 사람? 우리 tell a lie. 거짓말을 하다. 투 붙였죠? 자리 확인되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 나머지 쉬워요. 그냥 숙제를 해보세요. 요 문캡에서도 마찬가지야. 물론 이제 계획된 상황에 따라 내가 저걸 더 풀 때도 있고요. 그때 틀려. 일단 너희들은 저 뒤에 거는 그냥 숙제. 자, 엑서사이즈 3 갑니다. 요것도 쉽습니다. 보시면. 자, 우린 영어는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빨리 쓰게 되는데, 캐러는 동사한다. 동사 뒷자리에 동작이 필요하면 이렇게 이 자리에 쓰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지? 그럼 갑니다. 캐런은 선호한다. 더 좋아한다. 여행하는 것을 기차로. 그럼 시작. 써볼까요? 같이. prepare. 근데 여기서는 조심. 과거가 아니니까 뭐 써야 돼? 쉿! 요건 조심해줘야겠지. 더 선호한다. 뭐 하는 것을? to travel. by train. 자, 됐어. 2번 3번 써보세요. 시작. 내 취미는 사진을 찍는 것이다고. 3번은 써니는 원한다. 공포영화를 보기를 원한다. 보는 것을 원한다. 다섯은 지금 확인해 보시고요. 자리 그대로 쓰고 말을 합니다. 영어는요. 그래서 영어가 빨라집니다. 한국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빨리 영어식 사고로 변환하셔야 됩니다. 그지? 아유, 7번까지 있구나. 내가 번호를 안 봤구나. 그래, 7번까지 쓰세요. 어머. 지우고. 나는 간단하게 써요. 이제 빨리 써야 되니까. 인더시 똑같고. 헤이스 싫어한다 하는 것을 그의 숙제를.
그냥 진행형이죠. 여기도 자 보세요. ing 동명사 아닌 거 아시지? 사람이지? 내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 당연히 plan 얘도 하나의 동사입니다. 뭐 할 것을? 갈 것을. To Chicago next week. 안 적어도 되겠죠? 켈리는 시작했어. 뭐 하는 것을? To talk about her problem. 넘겨도 됩니까? 좋아. 난 꿈이 있었죠. 세계는 더 이상 높은 벽이 아니었지. 이렇게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난 이 사람도 사실은 뭘 넘어선 게 아닙니다. 자신감이 뭘 넘어선 게 아니고요. 피나는 훈련으로 월드클래스가 됐습니다. 그렇지? 근데 다행인 건 공부는 천부적인 재능이 없어도 됩니다. 너희들 김연아처럼 되고 싶어서 너희 부모님이 100억을 들여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그지 코치진을 너희들 붙인다 해서 니가 김연아 선수는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런 분야 있죠. 미술, 예술, 음악. 천부적인 재능이 타고나야 됩니다. 저런 선수들은 천년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입니다. 백년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 500년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야. 근데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한지 아세요? 또는 그런 노력이 자기 어떤 재능을 드러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재능은 신한테 물려받지 않는 이상은 일반인이 갈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 일반인이. 피아노나 음악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좋은 레슨을 받고 아무리 좋은 돈을 발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만 그걸 넘는 건 재능이 없이는 안 돼. 근데 공부는 재능이 1도 필요하지 않다. 근데 우리는 공부는 저렇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내가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사실은. 뭐 서울대 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공부하다 보니 서울대 갈 수도 있고 연고대 갈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좀 더 편안하게 살고 그렇지? 위험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돌아가신 분은 안 됐지만 가끔 텔레비 나오죠. 어디 뭐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서 그냥 쭉 빨려 들어가서 돌아가시고 뭐 막 나오잖아, 그지? 젊은 친구 막 지하철에 있다 뭐 하다가 스크린도 하다가 그래서 거기에 어디야 저기 서울에 그 막 그 꽃 거기다 놔주고 20대 청춘 진짜 돌아가신 분은 안 됐지만 그런 일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위험한 일 하고 싶지 않잖아. 그 친구들도 그런 일을 하고 싶었을까? 그치? 더 좋은 일을 했으면, 더 안전한 일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 물론 누군가는 그런 일은 해야겠지. 그런 사고가 안 나야겠지만. 근데 우리가 나중에, 그지? 그런 위험한 일을 하면 다 하고 싫잖아. 그래서 공부하는 거거든, 사실은. 원장님이 제일 좋은 거, 나도 내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데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평생 안전하게 일을 합니다. 위험한 일 단 1도 하지 않습니다. 그지? 이거 얼마나 좋은 거니? 어떤 일만 해도 항상 그지? 언제 어떻게 사고 날지 모르는 거지? 그런 위험 속에서 항상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 너희 아버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지? 위험한 일을 하시면 정말 아버님 잘해드려야 된다. 그지? 사고가 날 수, 그러니까 그런 일 얼마나 힘드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그래서 공부하는 거거든. 원장님한테 이 공부라는 것은 나한테는 굉장히 터닝포인트가 됐었고 누구보다도 공부에 대한 나는 그 소중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정말 인생이 거지 같았거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짜 해봐야 네 동네 깡패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내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 나는 이 공부가 정말로 고귀하고 정말로 소중합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360도 바꾼 계기가 됐거든. 공부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살아는 가겠지. 나도 어딘가에서는 일은 하겠지. 근데 지금보다는 좋은 일은 하진 않을 거야, 분명히, 그지?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우리. 그래서.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재밌었는데, 공부할 때 괴롭다기보다도 난 재밌었어, 그냥. 재밌었어. 뭔가 뿌듯하고 항상.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힘들다는 생각 단 한 번도 한 적 없었어. 대학교 때 나는 고3처럼 공부했거든, 똑같이. 아침 9시 학교 가서 밤 10시 전에는 도서관에서 나온 적이 없었어. 나의 목표였거든. 9시, 10시.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축구 동아리 하나 정도 했어, 축구 동아리.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운동하고 뭐 샤워 착 하고 또 이제 뭐 수업 있으면 또 저녁 수업도 듣고 항상 도서관에서 1년 내내 있었거든요. 근데 힘들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리고 왜 대학교 정문에 나가면 뭐 대학가에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나가면 술집과 여러 가지 굉장히 노는 데가 많아. 애들 막 저녁 때면 여기서 막 술 처먹고 아주 그냥 막 대학생활 즐기고 난리 나, 그지? 놀라지 마세요. 저는 졸업할 때까지 이 정문 앞에 여기 놀러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째 인생을 이렇게 살았노?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 요 앞에 나가서. 놀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정문을 나간 적이 없다고, 한 번도. 물론 정문을 차 타고 다니지, 차 타고. 학교 버스. 그지? 학교 버스가 학교에 데려다 주고, 여기 정 학교 안에서 버스 타면, 다시 버스가 부웅 했어, 이제 가고. 그러니까 정문 밖을 나가서 논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근데 원장님은 대학교를 3년에 끝냈지. 3년 다 했습니다. 4년제인데, 유일하게. 왜? 그래서 지금의 내가 돼 있고 너희들 만난 거야. 니네 날 만날 수 있었고 이게 이런 시절이 없었으면 이 당시에는 되게 막연하고 두렵고 뭐가 될지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이때 또는 그 전에 그 공부했던 그 치열하게 그 했던 그게 없었다면 그냥 무서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살아는 가겠지. 뭐 죽지 않는 이상은 어딘가에 살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 시절들, 이때가 평생을 좌우한 것 같아. 니네 시기 마찬가지야. 니네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시절이 니네 평생을 좌우해. 평생을 좌우해, 평생을. 그래서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단히, 그죠? 뭐라 해야 될까?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 근데 누구 주는 거 아닙니다. 원장님은 너한테 주는 거야, 나는. 너도 돈을 내고 내가 그걸 그 값싼 돈에 누구한테 비쌀 수 있지만 조금 그래도 뭐 싼 거 뭐 한 달 뭐 200만씩 받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 돈에 내가 평생을 쌓아온 노하우를 너희들 다 전수한단 말이야, 그지? 이게 아니라면 너희들도 20년 이상에 걸려야 되는, 그지? 투병사 이해하기까지 20년 이상을 또 투자 뭐 나름 공부하든 누구한테 배우든 그게 필요했잖아. 근데 그래서 책이 좋은 거다, 얘들아. 남이 여행에서 느낀 거 있죠. 10년, 20년 돌아다니면서 착 여행에 관련돼 쓴 거 있지. 단돈 15,000원이면 그 사람이 20년 걸린 걸 살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영어책이든 뭐든 이론책이든 그지 과학책이든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연구한 걸 책으로 썼잖아. 그걸 단돈 2만 원, 15,000원만 주면 그걸 그대로 금방 배울 수가 있어. 그래서 책이 정말로 좋은 거야, 책이. 단돈 10,000원, 15,000원에 그 사람이 평생을 바친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 너도 마찬가지야. 단돈 달달 내긴 하지만 원장님한테 다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평생 걸린 걸. 난 너네한테 다 주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거고. 그래서 책이 참 훌륭하고 위대하고 선생님이 그래서 훌륭하고 위대한 거야.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학생들을 함부로 가르치면 안 돼. 정말로 의사들도 사명감이 있어야 돼. 선생님들도 굉장한 사명감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거든. 알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뭐 여기 수백 명 있는 거 아니거든요. 몇 명 이렇게 데리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지? 이 몇 명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런 애들을 내가 가르치고 있거든. 보통 직업이 아닌가 이거는. 고귀한 직업이지. 이 중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지? 내가 스승이야. 그 살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스승일 수 있어. 근데 애들을 함부로 가르친다고? 대충 가르치고? 아,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되겠지,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좀 그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나태한 생각을 좀 가지지. 시간이 지나면 1년 지나고 그냥 올려버리면 되는 거고, 니네가 좋은 고등학교 가든 좋은 대학 가든 그렇게 열일을 가지고 안 하시죠. 왜? 시간은 돌아가고 월급은 나오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내 몸을, 그지? 상해가면서, 건강 해쳐가면서, 네, 물론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많이 있어. 그런 선생님들이 훌륭한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고 그런 생각 아닌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저것도 마찬가지 보면 다 그래 지금 그냥 니네도 그럴지도 몰라 지금 뭐 한자라도 더 가르치려고 막 길길이 날뛰고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더 뭔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막 좀 노심초자하면서 막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니? 아니면 이제 진짜 지금 후반부니까 방학 좀 뭐 이제 한 달 남았어 한 2주 남았어 맨날 영화나 보고 그지 그냥 자습이나 해라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돼. 그지? 그렇게 안 해도 그지? 한 달 지나가고 겨울 방학이고 니네 그냥 2학년 올려보내면 끝인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한 달 정도 남았어. 그럼 뭐 하나라도 그지? 프린트를 하든 뭐 하든 얇은 책이라 선정해서 그래도 얘는 이놈 새끼들 3학년 올라가면 2학년 올라가면 그래도 뭐도 이것도 알고 가야지 하면서 진짜 놀지 않고 진짜 수업 꽉꽉 채워서 하는 분이 있나? 그게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야 그런 분이. 뭐 하나라도 하나 더 니네 생각에서 그지 가르쳐서 올려보내려고 하는 선생님. 근데 그렇게 하는 선생님 참 많지가 않지 진짜.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사교육 기관의 학원이고 학교가 다르다 하지만 다 똑같은 선생님이거든, 그지? 학생들 가르치는 마음가짐 다 달라 그렇지만 어제 뭐 하나에 대해서 점프업 갑니다. 문장을 완성하시오. 갑니다. 보세요. 열다, 그리고 테이크, 가지다, 뭐, 이런 뜻은 엄청 많죠. 배우다, 읽다, 사용하다. 자, 1번만 먼저 제가 가볼게요. 자, 시간입니다. 자, 명사 뒤에 to 명사 써야겠죠? 이렇게 깨트림을 가질 시간이다. to take a break. 얘가 뭐죠? take a break. 휴식하다 이 뜻이지. 그러니까 휴식을 할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5번까지 써보세요. I didn't have a key. 나는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명사 뒤에 얘도 그 문을 열 이렇게 되겠지. 어우 또 뜨거워졌어 되게. 또 짹짹이 소리 나네. 역시. 전부 다 명사 뒤에 투명사네요. 그죠? 우리말 할 일 붙이는 거. 자리 확인하고 우리말로 바로바로 1대1로 쫙쫙쫙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갑니다. 자, 라이딩 액티비티 있고, 자, 요리할 시간이 없다. 얘도 갑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는 요리할 시간이 없다. 영어는 먼저 영시 사고대로 좋은 것을 뵙습니다. I don't have, 당연히 시간 먼저 써야겠죠? 시간이 없어요. 뒤에, 명사 뒤에 투명사 붙입니다. 바로. 뭐 할? 요리를 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당연히 요리하는 게 얘 아니야. 얘는 그지? 전면구 취급하죠? 오늘 저녁에, 우리말에 에로 전면구 취급합니다. 매일 과일을 먹는 것은 건강에 좋다. 써보세요. 같이 가는 겁니다. To eat 뭘 먹는지 그 뒤에다 써야겠죠? Fruit every day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당연히 먼저 이것 써야 됩니다. 보호하는 것이 To
protect 뭘 보호하는지 protect 뒤에다가 대상을 쓰는 거죠. our environment M 그는 보내야 할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다. He is checking. 확인하고 있어요. 이메일을 확인해. 대상 씁니다. E는 electronic. 그 앞에 첫 글자입니다. 전자메일. 보낼 이메일. To send. 그의 희망은 유명한 축구선수 되는 것이다. His hope 되는 것이다. To be. 먼저 써야겠죠. 되는 것이다. 뭐가 되는지 쓰면 됩니다. To be 뒤에. Famous soccer player. 됐죠요? 갑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야. Writing activity. 보시면 이 상황을 보면서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박스에 있는 걸 이용해서 쓰랍니다. 자, 유명한 바이올리스트 되는 거 되기. 여름에 수상스키 타기, 읽기, 그리고 열기, 입을, 앉기, TV 앞에 바이올린 연주하기, 라이슨 쓰기. 1번 갑니다. 자, she tried to give. 자, 우리, 자, 잠깐. try가 과거이긴 하지만, 우리 try to, 뭘로 바꿨죠?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어, 그지? 뭐뭐 하려고 하다로 바꿨고, 과거니까 과거의 느낌 살려서. she tried to give. 주려고 했다. 과거의 느낌만 살립니다. 그에게 뭐를 주려고 했어요? 그의 약을. 이렇게. 하지만 he doesn't want. 그는 원하지 않아서. 사진 보니까 그지? 엄마, 엄마 거 나 너무 써요. doesn't want. 원하지 않았어요. 어느 거 써야 될까? 그치? 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그의 입을. 이 꼭 다물고 있죠. 자, 2번부터 시작해보세요. My hobby이렇게 쓰면 되겠고 지웁니다. My hobby to water ski만 조금 될 것 같고 그들은 좋아한다. 동사 뒷자리에서 동작 표현 늘림말 Nancy is running. 배우고 있어요. 뭐 하는 것을 이렇게 써야겠다. 여기 나올 것 같고. 있지? 그녀는 원한다. 그녀 자신의 음악을 쓰기, 쓰는 것을 원한다가 괜찮을 것 같고. 그녀는 희망해. To 되기를 희망하겠죠, 당연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요. 아이고, 씨. 나는 신문을 샀어요. 명사 뒤 주변사네. 전철 안에서 요 정도 괜찮을 것 같아. 됐지? 자, 숙제 패턴 항상 똑같습니다. 자주 노트 정리하시고 워크북 그지 풀고 다 맞추고 그지 나중에 단톡방에 싹 다 제출해 주고요. 여기까지.